원목을 강조하고 원목을 잘 사용하는 브랜드. 안녕하세요. 까사미아 가구 디자인팀 박서영 팀장입니다. 신규 컬렉션이나 시리즈를 기획할 때 기획 단계부터 출시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해서 단지 책상에 앉아서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의도하고자 하는 모든 컨셉이나 디자인 언어들이 전체적인 무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사실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거든요. 모든 디자인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가구 디자인에 그냥이라는 건 없거든요. 디자이너가 표현하는 선 하나, 재질 하나하나도 의도가 반영이 돼 있어야 하고요. 의자의 각도 1도 차이, 1cm 높이 차이로도 편한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디테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계성을 잘 이끌어내야 됩니다. 사람과 가구, 공간과 가구, 의자나 테이블처럼 가구와 가구끼리에도 논리 있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파트리샤 우르키올라의 협업을 진행하였고요. 1년 6개월간의 프로젝트의 성과물로 최근에 컬렉션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유니크하면서도 또 다양한 색감의 조화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컬렉션이었고 이번 컬렉션에서의 가장 메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이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아시안의 체형에 맞춰서 조금 더 설계에 신경 쓴 부분이 있고요. 파트리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재의 믹스 그 부분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파트리시아 쪽에서 먼저 듣고 저희에게 협업을 제안한 건이거든요.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까사미아의 디자인 철학이 파트리샤 쪽과의 공감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컬렉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가구 디자이너는 꿈꾸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이너나 좋아하는 브랜드를 명확하게 선뜻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사실 제가 존경하는 아르네 야콥센이라는 디자이너의 에그체어에 처음 앉았을 때 저는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안목과 감각을 기르는 것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 경험해보고 앉아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경험을 하고 디자이너가 어떤 의도로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 이런 하드웨어를 썼는지 또 이런 재질을 왜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세를 많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또 가끔은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시행착오나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완성된 어떤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또 매장에서 누군가가 제가 디자인한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아 너무 편하다 진짜 갖고 싶다 이런 말 한마디를 들으면 고생이나 그런 힘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보람을 느끼고 또 계속 하고 싶다라는 또 그런 원동력도 생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은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사람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구는 정말 저희가 그 공간에 저희가 두면 매일 보고 또 오래도록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개장 같은 거 저희 어머니 할머니한테 대물림 받았던 가구도 아직도 쓰고 계시거든요. 잘 만든 가구는 진짜 오래도록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래도록이라는 짧은 이 단어 하나에 기술적인 집약, 또 질리지 않고 평생 두고 싶은 존재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공존하는 느낌? 사람과 함께?